이제 막 서른을 넘은 이제 계약직 디자이너로 나오는데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다 공감할 법한 일일 것 같아요. 뭐 일이라든지 뭐 연인 아니면 가족들 뭐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그런 관계들의 불완전하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Many viewers related to Chanuhi's realistic depiction of a woman in her 30s through the recent TV drama Be Melodramatic. She's acting as a 30-something woman once again in Vertigo. So what made Chanuhi decide to star in this film? 제가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것보다도 이 영화 마지막 대사 한 줄에 저는 아, 이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스포가 될까요? 네네, 아, 스포여서 영화로 말씀드릴 봐야겠네요.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한 대사로 인해서 그냥 아, 이 작품에 출연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좀 위로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Actor Chung Jae-kwang starred in many films until now, but Vertigo is the first production where he plays a titular character. He's acting as Kwan-woo, who navigates around a 70-story building, relying on ropes as he cleans the windows. It's not easy for any actor to take on this character, so what made him decide to star in this film?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받자마자 그 자주 가는 카페에 가서 읽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마감 시간까지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빠져서. 근데 그게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거기서 느꼈던 어떠한 따뜻해지는 마음? 그 지점을 다시 읽으려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마치 좀 위로가 되는 느낌이랄까? 그게 되게 너무나 강렬하게 와서. 그냥 감독님 믿고 밥차 기다리면서 네 그러면 아무튼 희망이 없고 있는 네 모습에 땀이 많이 그렇지 났어요. 않았어요? 되게 벌벌 떨었고 굉장히 무서움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나 싶었는데 그래도 회차가 좀 지나면서는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공포를 극복하고 한것 같아요. 그쵸. 네. 나중에 촬영이 좀 진행이 될수록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거의 마지막에는 본인이 더 욕심을 내서 촬영했었고 되게 좀 오랫동안 매달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다 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견해 보였어요. 옥상에 옥상. 올라갔을 때 그때가 물론 가을 배경이긴 하지만 정말 추웠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워낙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몇번 실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촬영을 접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날씨가 맑았지만 그만큼 또 너무나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여지는 광경들이 너무나 멋있었고 그 석양이 굉장히 마음에 들 정도로 훌륭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잘 담긴 것 같아서 옥상. 네. Vertigo was filmed during the cold season, so what helped the actors endure and brave the cold during the shoot? 다음 식사 시간? 진짜 그런 낙이 필요해요. 다음 식사 시간. 이 작품을 함께한 모든 동료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우리 버티고를 함께 만든 모든 사람들이 네네.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네네. 근데 정말 진심으로 이 작품을 하면서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던 게, 뭐, 이야기나 아니면 캐릭터가 힘들지언정, 그분들의 열정이나 애정이 너무 느껴졌었어요. 그쵸. 현장에서 매일매일이.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제가 또 정말 힘을 받고 격려받는 느낌이어서, 정말 현장에서 항상 행복하게 임했습니다. 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리고 영화 촬영하면서 느꼈던 그런 위로와 어떤 희망을 관객분들도 느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